향수를 저도 종신선하고 나서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거 보고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청결하게 이렇게 하면서 페브리즈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도 잘 안 써요. 뭐. 그런 건 괜찮겠지만 아무튼 이게 그 수도자로서의 어떤 예무에 알맞은 걸로 쓰면 좋겠고 보행할 때 발을 끌거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걸으면서 필요 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제일 두리번거릴 만한 데가 뭐 향남 팔탐 이런 데보다는 이제 수원역이겠죠? 수원역 가고 서울역. 서울역도 가요? 네. 뭐 명동을 가든 아무튼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필요 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의 그 감관을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이 저 사람 보고 보고 싶은 걸 다 봐. 보면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할 때 방해된다는 거 알면서도 또 수원역 가서 또 좀 보고 또 저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그 외부 감각들을 잘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도 때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의 생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이게 계속 해왔던 건 계속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걸을 때 우리가 앞만 보고 걷지 않잖아요. 로봇이야? 나는 하느님만 바라볼 거야.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하느님을 기도하는 용모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면서 길거리를 걷게 되면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좀 덜 신경 쓰도록 하겠죠. 발로 물건 치우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혹시? 네, 저 좋아했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네. 이런 건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뛰지 않는다. 단정한테도 이게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국인의 심성이 외국인과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인의 심성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예요. 급해. 근데 형제들도 많이 급해요. 동팀 형제들은 모르겠어. 급해. 급하니까 빨리빨리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걸음이 빨라지고 뭐 시켰으니까 빨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 좀 더 단정히 걷고 절대 뛰지 않으려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었어요. 대화할 때 타인의 말은 흉내내지 않으며 흉내내는 사람 있죠? 네. 타인의 말에 중간에 말 끊지 않는다. 사실 저도 이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남의 말을 끝까지 한 시간 동안 다 듣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5분 말했는데 이렇게 저도 잘 못해요. 자기 자랑의 말 저도 은근히 저의 자랑 잘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이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 사욕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실죄종 죄 근원인데 실죄종의 우두머리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대화 중에 은연 중에 드러나도록 하는 게 다 재수 없어 하죠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재수 없든 뭐 상관없이 계속. 또 유식하게 말하려 하지 않으면 평범하고 솔직하게 말한다. 뭐 유식하게 말하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단어
형제들 막 고급 어휘 쓰면서 막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대화의 말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아,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어, 나도 조심해야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용건 외에 잡담은 삼간다.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머는 좋은데 천박한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유머가 격조 우리가 사실 그 격조 있게 하면은 뭐 격조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되게 천박한 농담을 한 명 두 명 다 계속 하다 보면 전체 분위기가 다 그렇게 휩쓸려 갈 수 있죠. 타인이 대화 중에 있을 때는 방해되지 않게 참여한다. 끼어들 때 대화 중에 그러니까 공동체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정에서 일 많이 하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적합해 기도하는 자세로 성실히 맡겨진 일을 수행한다. 어떠한 경우를 당해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으며 성급함을 피한다. 맡은 일에 충실하며 타인의 일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네, 그 공동 작업이 있잖아요. 뭐 수요일, 토요일 날 있죠. 그 공동 작업을 할 때 이게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또 예를 들면 또 막 다른 데 어디 가서도 막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걸 왜 해? 근데 뭐라고 그래? 주님의 종답게 우리가 장상이 시키는 일이 그냥 장상이 뭐 어떻게 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시키는 거다라고 믿을 수 있으면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 또 해, 또! 또 일이야! 힘들어 죽겠네. 하느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살았던 분께서 좀 일을 좋아하셨거든요. 맨날 일이야. 공부는 언제 시키고, 공부는 못하고. 우리가 침착하게 성급함을 피하면서 우리의 일을 맡은 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네. 절약하는데 세심하면 낭비하지 않는다. 요즘 뭐 우리 다 잘하고 있죠. 일과가 끝나면 깨끗이 정돈하고 청소한다. 청소한 이거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과가 끝나면 빨리 들어가서 쉴 생각만 하고 씻을 생각만 하고 깨끗이 정돈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분명히 2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다 잘하나 보죠. 그리고 몸이 불편할 때는 관면 후 휴식을 취하며 힘든 일은 자기 형제에게 협력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또 네 힘들 때는 관면을 하면 청하면 돼요. 그리고 또 자기 힘에 버거운 일들은 협력을 요청하면 되는데 또 우리가 잘 못해요. 말하기 귀찮아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에이 내가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여기는 안 써있는데 혼자 있을 때 슬픈 모습 화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주님께로 마음을 지향하고 자기 직무에 성의를 다한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누구랑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상대방을 의식하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어떤 딴짓을 못해.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아니면 형제들 다 어디 가고 나 혼자 이 집 볼 때 그때 내가 하느님과 단둘이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막 하고 싶은 거 막 남들 다 나갔을 때 막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네, 뭐, 아 인터넷 열심히 하고 이런 경우 많죠. 네. 너무 빨리 수긍하니까 이렇게 재미가 없네요. 혼자 있을 때가
나를 훈련하시는 아주,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혼자 있을 때 우리 그 유교 용어로는 그 신독, 그러니까 삼갈신 홀로독, 홀로 삼간다.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삼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삼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나 홀로 편안해요. 그런데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그 욕구가 막 올라오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그 욕구들을 잘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고 내가 혼자 삼가면 되는데 이 홀로 있을 때 욕구들, 먹고 싶은 욕구든 어떤 성적인 욕구든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고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내 스스로 올라온 욕구들이 떠오르면서 생각들이 많아지거든요.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혼자 있을 때 휘파람을 불지 않으며 큰 소리로 하품이나 기계 하셨는다. 갑자기 누구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으며 타인의 마음이 편하도록 태도를 취한다. 우리 혼자 수도자는 어차피 혼자 이제 독방, 지금 독방 안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혼자서 독방을 사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 방은 다 사막이잖아요. 홀로 내 방에서 홀로 정결하게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나의 수도 생활은 기뻐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 안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가 내가 가장 잘 나의 약함들이 잘 드러나는 때예요. 어둠들이 많이 공격을 할 때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취침할 때 여러분들이 기상할 때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기상을 하는 것처럼 취침할 때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기상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잠자는 것은 취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예수님 이제 죽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옷은 수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벗은 옷을 잘 정돈해서 하루를 반성하면서 오늘 하루 죽음을 앞두고 하는 것처럼 연습을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연습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기상할 때 아 뭐 부활은 좀 뭐 한다고 해도 이 잘 때 아,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취침할 때 중요합니다. 자, 묵주나 고상을 들고 자며 낄 때는 고상이 친구한다. 몸이 아플 때는 장상에게 알려 그 지시에 따른다. 우리 평화가 부르고 있잖아요. 평화가. 평화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평화가가 죽을 잘 때 한번 그렇게 한번 상상한 적이 있었어요. 평화가를 하면서 우리가 박스 대꿈을 하잖아요. 서로 이제 평화 인사를 하면서 이게 정말로 마지막이다. 그리고 형제들과 오늘 이렇게 포옹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내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내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 일치, 형제를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면서 취침하게 되면 좀 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뭐 평판을 쌓는데 20년 걸리지만 무너뜨리는데 5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언사 이런 것들이 그냥 복자 수도에 좋은 분이라고 그랬는데 복자 수도에 수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야 그러니까 20년 걸려서 어떤 사람이든 수도에든 평판이 이렇게 쌓아졌는데 단 5분이면 평판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예를 들면 행동을 막 잘했는데 이거를 물 먹고 나서 퇴! 막 이렇게 뱉었어. 아니 누구야? 금방 너무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막 하나의 그 말 한마디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그러니까 작은 게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있을 때 이제 5분이면 그 사람 평판이 무너지는데 충분합니다.
제 평판은 뭐 싸한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한 달이 지나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는데 그때 그 기분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예를 뭐 술을 같이 먹었어. 먹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도 아 참 좋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억이 하나도 안 돼도 우리 주관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은 좋게 느껴졌어. 뭐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완다고개 1개 분심잡념을 물리치고 이게 사욕을 억제하고 이게 잘 되게 되면 3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 밝게 맑게 하느님의 빛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래 오늘 좋은 피정 되시고 우리가 용모로 기도한다는 거 아, 참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러면 형제들한테 그러면 내가 나의 용모로서 형제들에게 뭐 편안함을 주었는가 아니면 늘 불편함을 주었는가 고민해 보시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